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작 전에 잠시 줌 안내사항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화면 잘 켜고 계신가요? 네, 화면에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각 센터에 모여 계신 분들도 줌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연결이 안돼 있으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연결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이 아마 표시가 될 텐데요. 요 이름도 한글로 되도록이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역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시간은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 시청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찍고 싶으실 때 아무 때나 네, 편하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미팅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시간이 급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B 코스는요, 여러분, 앞에 모두 들으셨죠? 네, 터미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식도 공유하고,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서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써보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지금 RCC 코스로 넘어오셨는데요. AB 코스를 이수한 소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네, 소비자가 곧 사업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법을 한 달간 배우는 코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서 제품 애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VOD 시청도 하고 계시고 제품 전달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 미팅에도 들어와서 해보는 사업자 코스를 미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R 코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RCC 첫 번째 시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최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야라는 짧은 영상을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신 후에 그리고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라고 정은진 스타 마스터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영상을 5분 정도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김은혜 스타 마스터님의 오토 판매사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원을 외치실 텐데요. 사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원외창 준비를 외치면 오른손을 주먹 드시고 야! 이렇게 주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원 시작을 외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에서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에서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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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세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 각자 계신 분들 집에서 혹은 계시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대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곧 이어서, 네, 바로 이어서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에 대한 강의를 정은진 스타 마스터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주세요. 나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로고 해서 내 미래를 위해 좀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 뭐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그게 뭐야? 어떤 회사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소비하는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뭔데? 그 외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아, 니네 회사에서처럼? 거기서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벌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는 회사고, 그래, 그거 피라미드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면 돈을 주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지. 그래도 피라미드잖아. 어째서? 조직을 그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서.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그치?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직을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또 걸스카우트 조직을 한번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런데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협회 통계를 보면 말이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5배 돈을 더벌수 있대. 맞아. 나도 내 일이 너무 지겨워.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 인생 역전. 그런 희박한 눈에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지금 네 사업 시작하는 게 어때? 근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 누가? 사촌 형아가. 그 사람 부자야? 아니.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럼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 아니. 그형 말이라면 원래 다 믿어? 아니,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도. 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 너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 너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 알어. 그래, 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 또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란 사람 알아? 아니. 이게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는 전문가라는 거지?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이해 못한 거야?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 아니, 왜?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아. 그래, 그럼 나 갈게. 잠깐, 너날 조인시키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왜? 네가 자꾸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 아니, 괜찮아. 너 같은 바보를 사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야. 나할수 있어. 됐거든. 네,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들? 언제 봐도 참 웃픈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실무 강의를 받게 된 스타마스터 정은진입니다. 이번 ABR 코스 2기 그리고 RCC 코스 2기 진행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다들 환영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요.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애터미를 보통 이제 ABR 코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AB 코스부터 시작을 하셨을 건데요. AB 코스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가 또 소비 애터미의 이 소비가 이제는 소득까지 이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RCC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실 수 있게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PPT 다들 보이시죠? 그죠? 네. 이번 순서는 리치 컨슈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 소비자, 클래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애터미 제품은 이미 이제 12년 된 애터미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고 계세요. 소비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소득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요즘은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알아보시려고는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영상에 답이 나왔어요. 왜? 피라미드잖아. 네, 그래서 안 알아보시려는 분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은 그래도 이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걸 알아보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줌 미팅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터미는요, 우리가 이제는 이 12년 된 애터미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다 이제 제품들은 정말 많이 쓰세요. 애터미 회원은 이렇게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인 소비자 회원가요? 그리고 이 소비가, 돈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나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 알아보고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자 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업자 회원은 이미 애용자, 즉 소비자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회원이 되는 방법, 실무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터미는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터미 회원 가입하실 때 처음에 혹시 가입비 내고 회원 가입하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사가 정해놓은 제품을 얼마치를 사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처음에 가입비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진입비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네트워크 회사가 아주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회사도 가입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면 너네들은 회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바로 사업자 회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입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사업자로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 회원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할 그 진입비라는 걸 정해놓은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애터미는 이 가입비와 진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소비자이자 사업자 회원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애터미 사업을요 계속 진행하기가 참 쉬운 게 월 유지비와 마감이 없습니다. 월 유지비는 아마도 요즘은 이렇게 이제 많은 유통들이 발달이 되면서 타네트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많은 이제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매달 뭐 카드로 등록을 해놓고 매달 뭐 7만 원치를 계속 꼬박꼬박 사야 되는 막 7만 원 정도는 쓸 것 같은데 그런 월 유지비가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마감이라 그래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매달 아니면 매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당이 매출이 발생되어야 되는 마감이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죠. 마감이 없는 유통회사는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실무 강의에서는 첫 번째 이 총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명단 작성, 나와 같은 애용자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계보도 전개. 그리고 세 번째는 하위 매출과 그리고 후원수당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단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이 주변에 둘러보면 애터미 제품을 현재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사실 애터미 제품은 좋아서 쓰는데 가입조차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유 뭐 그냥 제품만 줘요. 뭐 회원 가입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도 이 애터미의 마케팅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면 무료 회원 가입인데 내 포인트를 굳이 남을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고 지금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정말 많은 생필품들 중에서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생필품을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한두 가지를 바꾸다가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쓰던 한 가지를 쓰던 제품으로 훨씬 더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해. 그러면 안 바꾸실 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알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애용자 회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본인의 이 애터미의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후원수당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심자가 되고 그리고 부업자, 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명단 작성은 뭐냐면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애터미 사업은 아까도 들었듯이 마케팅 플랜이 마케팅 플랜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많이 버벅대네요. 가슴이 떨려서. 네. 명단 작성은 애터미 생필품을 나와 함께 쓸 마트 체인지를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인맥을 좌우로 두 줄을 만들어서 인맥이 추가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명단 작성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명단 작성을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딱 소수정의로 추려 오세요. 어떤 분 진짜 나보다 더 잘 팔고 나보다 인맥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네트워크 잘하실 분만 진짜 소수정의 특공대만 뽑아오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요. 정말 안 하세요. 네, 오히려 제가 모르는 정말 쉽게 이 사람이 그런데 정말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좋네 그리고 이 제품에 의해서 포인트에서 수당이 발생되고 나서 나도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과 함께 굴러가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명단은 사업을 할 사람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애터미 제품을 함께 쓰고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이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걸 같이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전부를 종이에 일단 적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터미의 소비자 구조는요. 좌측과 우측 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로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명단을 종이에 적고 그리고 나서 좌측과 우측으로 두 줄로 나누어야 됩니다. 어떠신 분들은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명단 작성을 시작을 했을 때 제 핸드폰에 한 150명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종이에 쭉 적어 보니까요. 이렇게 식구, 가족, 뭐 동창, 직장, 뭐 이렇게 문화센터 이렇게 지인들이 이 정도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쪽은 좌측 자 주황색은 좌측 그리고 파란색은 우측 이렇게 사람 수에 따라서 좌측과 우측을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 제품을 쓸 소비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나의 쇼핑몰 그리고 나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 애터미 몰, 애터미 쇼핑몰이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회원번호를 모르시는 분 아니 회원번호도 그러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면 어딘가 가입은 되는 것 같은데 회원번호를 모르신 분 정말 많으세요. 자 이거는 추후에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의 사무실 열쇠 그럼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죠? 회원번호와 이 비밀번호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쇼핑몰의 핸드폰을 보면 애터미 쇼핑몰, 애터미 몰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물론 좌측에 이렇게 쇼핑몰도 있지만 우측에 나의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오피스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밑에 오피스 홈 이렇게 있는 것 중에 개보도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개보도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나는 애터미를 알아보고 어제 회원가입을 했어. 그러면 아직은 나 홀로 소비자인 거예요. 좌측에 보이시죠? 그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원가입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한번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왔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신 분은 나의 밑에 이렇게 한쪽 줄로 계속 이렇게 회원가입이 왜 나한테 애터미를 안내해 주신 그분은 애터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 줄로 회원가입 계속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애터미의 소비자도 되지만 한번 수당도 나는 받아보고 싶어 라는 분은 이렇게 좌측과 우측 두 줄의 좌우의 개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보도를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까지는 다 초록색이었죠. 초록색.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네모 쳐놓은 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나의 개인 포인트가 나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쓰다가 보면 나의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요. 요 개보도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아까 인맥을 나눈 것처럼 좌측은 친구와 지인, 그리고 우측은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를 제가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고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좌측에 지금 총 두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가족 라인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벌써 네 명이나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 이모께서 예전에 화장품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유 그런 거 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제 얼굴이 애터미 화장품들에 바뀐 걸 보시고 화장품 체험을 한번 해보시더니만 나도 애터미 그거 뭐 회원가입 그거 공짜로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도 회원가입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야, 이 막내 이모를 내 좌측은 두 명밖에 없고 우측은 네 명이나 있으니까 그냥 좌측에 달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 우측에 보시면 막내 이모는 가족이죠. 그죠? 그리고 우측에 이모, 이미 큰 이모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인맥은 같은 쪽에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측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 중에서 계보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실 가회를 오랜 기간 했었기 때문에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다니는 동선에 많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한테 제품 전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그 원장님께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고 애터미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원장님이 이거 뭐 제품 써보니까 괜찮네? 놔두고 가세요. 그러시면서 미역을 혼자 드셔보시더니만 이거 미역 한 10개 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게에 놓고 팔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소개를 주변에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애터미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원장님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희는 소비자가 좌측과 우측 두 줄 라인으로 구성이 되니까요. 원장님께서 원장님 본인 포인트가 이거 이제는 원장님 이름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누구 제품 함께 쓸 사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면 아들도 회원가입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드님을 그러면 원장님 좌측이 아니라 원장님 우측으로 회원가입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원장님 우측에 아드님이 회원가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애터미에서 좀 신기한 게 내 포인트를 남한테 줄수록 나는 수당이 들어와요. 라고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원장님 이름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아드님 이름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원장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왜? 좌측에는 이미 제가 계속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포인트도 역시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도 원장님께도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드님을 우측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아드님 이름으로 제품을 하나씩 소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수당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나 이거 수당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 밑에 또 누구 또 가입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쓰실 분 가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서울로 시집간 딸한테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님이 이 아드님 밑으로 회원가입이 되시고 이 딸은 사실 대구에 같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같이 없으니까 야 그거 그냥 핸드폰에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말 한마디만 툭 던지셨는데도 그 따님은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손쉽게 애터미 쇼핑몰로 핸드폰으로 쇼핑몰 들어와서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 따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는 봤어요. 원장님이 보여주셔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따님이 서울에서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 포인트 역시 저한테 무한으로 함께 적립이 되고 저희는 어떤 단계가 끊어지는 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 공유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아마도 수당을 받고 어떤 걸 깨닫고 마케팅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알고 이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다가 보면 소비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짜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애터미 제품 70가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 제품이 거의 4,500가지가 넘죠. 게다가 아자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한 가지 꼭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또 재밌는 게요.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제가
저는 이제 수학과외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이 무슨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에 계신 그것도 제 하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이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 글로벌 원마케팅은 미국에서 똑같이 2만 포인트짜리를 사도 한국에는 나한테 동일하게 2만 포인트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든 미국에서 사든 일본에서 사든 소비자 그룹이 나를 밑으로 계속 포인트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애터미 몰에 들어가 보시면요. 칫솔부터 시작해서 해모임, 심지어 이 고등어까지도 각각 이 P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그랬더니만 다들 이제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야, 포인트 그건 뭐 필요 없다. 그거 그냥 나 회원가입도 안할 테니까 그냥 물건만 주고 너 그냥 서비스나 좀더 주고 포인트는 너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포인트가 바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3인 가족 기준 2주에 한번 정도 쇼핑을 한다고 치면 이 애터미 마트에서 이용하는 거를 저희 또 디테일하신 한 분께서 직접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주셨는데요. 한 달에 거의 한 40만 원 돈, 그러니까 한 10만 포인트 넘게 애터미몰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을, 즉, 우리 집에 이 마트, 생필품을 쓰는 것을 애터미마트로 마트 체인지만 하셔도 이런 소비자분들을 많이 많이 만드셔도 여러분들은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애터미의 후원수당 때문에 가능합니다. 애터미의 후원수당은요. 초보자에게 맞춰진 수익 구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30만에서 70만, 내 개인 포인트가 30만 이상이 되면 에이전트가 되고요. 나의 좌측과 우측에 30 아니고요. 30만 포인트. 네. 좌측과 우측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그 적립이 되는 날,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적립이 되는 날, 15점이라는 점수가 발생이 되면서 이 점수에 따라서 바로 수당이란 게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30대 30에서, 그 다음은 70대 70, 150, 이렇게 쭉 올라가서 5000대 5000까지 총 7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점수대 PV가 올라가는 거와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의 차이가 동일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비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좌측과 우측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포인트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증가하는데 이 5000대 5000, 30대 30에서 5000대 5000의 PV 차이는 166배지만 이 점수 차이는 한번 보세요. 30대 30이 15점인데 반해서 5000대 5000은 고작 3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PV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이 점수대가 올라가면요. 말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더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박하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똑같은 파일을 나눠 먹어도 초보자분들이 훨씬 더 수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상박하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모시고 오신 분한테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후원수당의 특징은요. 일일 마감 없습니다. 월말 마감도 없고 연말 마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한 12월 말, 12월 달한 15일이 넘어가면 그런 문자 오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뭐 정은진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OK 캐시백 포인트 3200포인트가 11월 31일부로 소멸이 되오니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링크를 눌러서 그거를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정작 최소 20만 포인트는 넘어야 고작 한 2만 원, 3만 원짜리를 살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 포인트가 돈이 되는 거를 이렇게 소멸이 돼도 뭐 어떡하겠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 포인트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맞을 때까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망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의 기준은요. 나의 좌측과 우측 중에서 한쪽이 분명히 두 군데가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쪽, 즉 작은 실적 쪽, 소실적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5점, 30점 이렇게 점수 제도, 제가 아까 말씀한 상과하우, 그리고 5000대 5000에서 끝나는 이 상한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12년 된 애터미에서 5000대 5000을 매일매일 받으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5000대 5000이 아니고 1억 대 1억을 받으시는 분, 3억 대 3억을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속 소비자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맞는 포인트는 늘어나지만 결국은 그분 역시 5000대 5000으로만 점수를 계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한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상한선에 가신 분들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매주 들어오는 수당이요,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면서 제가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상한선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10년 전에 애터미를 알았는데 한 3년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서 정작 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저 확 드는 생각이요. 아, 좀 더 3년 전에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니까 이 상한선 때문에 저나 아직 상한선에 도달 못한 저나 지금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다 상한선에 가면 무조건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만 가신다면. 그래서 아 지금에도 늦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것에 의해서 한 사람을 10억, 100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 100억짜리에 100명을 만드는, 아 100억, 100억을 버는 사람 1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1억을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한선 제도가 아주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 제가 먹는 유산균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유산균이 넉 달분에 5만 2천 원, 포인트가 2만 포인트인데요. 자, 주문도 하고 수당도 받는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나의 좌우로 포인트가 얼마가 뜨는지를 봐야 되겠죠. 얼마가 누적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아까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셔서 수당 정산을 보시면요. 여기 옆에 우측에 요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후원수당 발생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현재 합계라는 부분이 보이죠. 네, 좌측에 69만 1000 그리고 우측에 12만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측은 이미 30만이 넘었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유산균을 나의 우측에 있는 누군가로 주문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측이 아직 18만 포인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아 우측에 있는 사람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계보도에 들어가서 좌우를 보시고 어느 분 이름으로 우측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포인트 공유를 해주시면 그 포인트가 그분한테도 적립이 되고 저한테도 같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더 팁인데요. 이 후원수당에서 1계보를 찍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6월 18일 날 좌측과 우측이 30만, 30만, 작은 쪽이 30만이 넘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취득 점수가 15점을 맞았죠. 15점을 맞고 나서 그 다음 날은 00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 전날 17일 날 우측은 이미 3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좌측은 보니까 29만 8,050이에요. 이날 내가 필요한 제품을 좌측으로 내가 구매를 했다면 나는 18일이 아니라 17일 날 15점을 빨리 먼저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8일 날 발생된 좌측 54,100포인트가 그 다음 날로 누적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의 마이오피스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의 매출을 한번 보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후원수당은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한번 15점, 화요일 날 한번 15점을 맞게 돼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즉, 한 6만 원 곱하기 2 해서 한 12만 원 정도가 4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더 빨리 15점을 맞을 수 있는 팁. 자, 그래서 나 같은 소비자를 많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요, 명단을 차근차근 스폰서님과 함께 작성을 해서 계보도를 키워보시면 되고요. 애터미 제품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소비자를 한두 가지 쓰시는 분을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쓰는 애용자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애용자에게 소비자 소개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소비자 소개를 많이 받으시려면 그 소비자분들의 수당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터미 후원수당이요. 5천 대 5천이 매일매일 맞게 되면 하루 일당이 거의 13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한선까지 오는 게 바로 하루 일당이 130만 원이면 진짜 부자죠, 그죠? 네, 그 길까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 같은 애터미 애용자 그룹을 좌우에 가진 애용자이다. 자,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이 애터미 사업,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함께하면서 이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나요?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정은진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애터미는 물통 나르는 사업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우화의 영상을 잠시 보신 후에 그리고 오토 판매사의 비전에 대해서 김내 스타마스터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주세요.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두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두 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름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 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의 언더마스터 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파이프라인 우아 잘 보셨죠? 뭐라고 중간에 요거 기억나세요? 중간에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를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공을 할 수 있었죠? 이거를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당장 나오는 돈이 나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내가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파이프라인을 완성해 놓으면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 자손들이 상속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땡땡 못하면 기적이라고 나와 있죠. 상속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애터미를 알아보고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저 역시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었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저와 같은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줌 미팅 진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애터미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강의를 그냥 유튜브나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줌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오늘 코로나 확진자 2천 명도 넘게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온라인 미팅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올라갈 건데 연습하라고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미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C 처음 들어와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RCC 과정 잘 수행하면서 제품 전달하는 것도 있고 영상 보는 것도 있잖아요. 꼭 애터미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상속이에요.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상속 못하면 기적이라는 거. 사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 밥벌이 못하는 애들로 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잘 키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이 엄마들을 봐도 엄청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각자 나름의 노력들을 해요. 하지만 내 맘대로 가장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냅두고, 그 냅둬도 잘 크긴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첫째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둘째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그리고 셋째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좋아하게 되고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저는 원래 전직 수학교사였거든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는데, 내가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도,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준다면 전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도대체 뭘 상속한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했었는데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세미나에 안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어쩌다가 애터미 비전을 보게 된 걸까요? 네, 제 전에 강의를 주신 정은진 본부장님도 애터미 할 생각 전혀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수학선생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1년 정도만 아이를 키우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출퇴근 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그 당시 스타 마스터였던 임병구 단장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바로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었어요. 사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자격증이라는 말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강의 시작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가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아니,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성과 같은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자격증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이 되고 공무원 시험 보려면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7급 공무원 시험 보려면 전문대 이상 졸업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 자격증을 딸 수도 있대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사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정말 좋은데 4년제 저희 사촌 언니도 4년제 명문대 나왔어요. 그런데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지금 공무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도 안 붙었어. 그러니까 1년 만에 붙어서 한 2년 공부했나?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이 오토판매사 자격증은 학벌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그럼 나 이 자격증 따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애터미의 오토판매사 자격증이 그런 자격증이라면 공무원 자격증, 의사 자격증보다 더 좋다면 따야겠어요? 안 따야겠어요? 따실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9급 공무원 시험 보려면 고등학교 졸업이란 조건이 필요하고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나와야 하듯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도 학벌, 외모, 나이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지만 딱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애용자. 여러분 RCC 숙제 매일 하고 계시죠? RCC 참가하시는 분들은 매일 애용하는 거 인증샷 찍어 올리는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들이요. 400가지도 넘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요. 애터미 애용자라고 400가지 넘는 제품을 다 쓰라고 말하진 않아요. 저도 흑마늘 진액 안 먹어요. 맛없어서. 저한테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남성분들 약간 기력이 딸리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워낙에 기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해모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해모임을 먹고 있고 흑마늘 진액은 먹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좋지도 않을 제품 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제품을 써야겠죠. 요즘에 굉장히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꿀잠 락티움. 와 이거 진짜 잠이 빨리 드는 게 저는 원래 머리만 붙이면 자요. 근데 잘 깨요. 잠을 되게 짧게 자는 편인데 깊게 잠이 들더라고요. 깊은 수면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어쨌든 애터미 제품 대부분들은 고객들이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서 체크를 해보면 80%에서 90% 정도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사용하다가 다른 제품들도 하나씩 확장해서 써보다가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신제품이 나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애초에 사업적인 비전만 보신 분들이 애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케팅으로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이 홀릭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사람 밑에다가 100명 달아도요, 그 사람들이 물건 한 개도 안 쓰면은요, 며칠 빵이에요. 근데 내가 제품에 홀릭되면 속에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싸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드시면은요, 친구들한테 그 식당 소개하죠. 야, 어디 가봐. 거기 진짜 맛있는데 완전 싸. 반찬이 10개가 나오는데 한 끼에 4,000원밖에 안 해. 소개를 하겠죠, 그 정도면. 그런 원리라는 거죠.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만약에 기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성격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애터미 사업하기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쓰고 좋다라고 느끼면 막 여기저기 약간 좀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도 상대방한테 좋잖아요. 좋은 정보를 주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의 진가를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애터미 제품을 너무나 사랑하는 애용자부터 되셔야 돼요. 소개를 하다 보면은 캐시백을 받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캐시백에 대해서 나도 그 개념을 잘 알고 내가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캐시백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또한 자발적인 재구매에 의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캐시백을 받아보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는 게 먼저예요. 내가 알고 남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오토판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오토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용실 원장님한테 갔는데 우리 회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탈퇴였어. 전 모르고 갔어요. 아자쇼, 아라쇼 방송이 있어가지고 머리 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날 전화기 뜨고 탈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탈퇴인데 탈퇴해도 괜찮아요. 그분 뭐 아는 게 없어. 왜요? 뭐 뭔데요? 전 몰라요. 회원 가입한 기억은 나는데 이러길래 제가 그날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살려달래. 살려주고 제가 그날 빕스랑 탄산수 방송했잖아요.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거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자몰 깔아드리고 통합 회원 해드리고 이따가 방송 보시면서 물건 사세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중이면 연락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스폰서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선 저는 방송 끝나고 나왔는데 방송할 때 안 그래도 전화와서 어떻게 주문하냐고 물어봐서 주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염색할 일이 있어가지고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저 말고도 애터미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셨대요. 근데 제가 그냥 전 제품 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어머 화장 너무 잘하셨다 메이크업 받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애터미 아델리카로 화장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끝나고 제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도 우리 옆동 사시고 아이도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똑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제품이나 그리고 원장님 랑콤 화장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우리 것도 랑콤에서 만든 우리 쿠션이 랑콤 제조사랑 같은 데서 만든 거예요. 랑콤 쿠션이랑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전에 다른 분이었을 땐 재미가 없었는데 재밌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누구 회원 가입해서 물건 사면 캐시백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캐시백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전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마트 가서 100만 원치 사도 한 1,000원 캐시백 될까 말까잖아요. 지금 원장님은 좌측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으셔가지고 가입한 지 이제 1년이 된 거잖아요. 탈퇴 위기면은. 중간에 한번 물건 구매한 적이 있어가지고 1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우측에 누구 달아서 물건 사시면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치만 사셔도 60만 원 들어가요. 이러니까는 마트보다 훨씬 캐시백이 많이 되네요. 쉽게 알려주세요. 30만 포인트면 머리 아파요. 아무것도 마케팅 플랜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 지금 쿠팡에서 휴지 샀는데 휴지도 사고 내가 이제 애터미 휴지도 있고 막 말씀드리니까 휴지도 사고 우리 애 뭐 유산균도 사고 여기서 사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토사 소비자가 다 된 거죠. 거의 다 온 거죠. 일단 젊은 분이시니까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토 소비자부터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오토 소비자가 되신 분들은 캐시백 받다 보면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파이프라인 사업이 뭔지 이 파이프라인과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사람이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젊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래서 미용실을 하면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토 판매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애용자가 되는 거고요. 오토 컨슈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오토 판매사가 되는 조건은요. 매출 조건이에요. 매출 조건.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16일에서 말일까지 좌라인과 우라인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 이상 발생하면 나의 회원 자격이 특약점이 되면 우리는 애터미의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 회원 자격부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요거는 유튜브로 좀 제 긍정의 언더우먼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마케팅 플랜 중에 회원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는요 본인 자격이 특약점이어야 되는데 특약점이려면 본인 PB가 70만 PB거나 아니면 전달 소실적 매출이 140만 PB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스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스폰서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나의 힘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직급이 전 첫 번째 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 직급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따고 싶은 건 판매사 자격증이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에요. 상속이 될 월 200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자격증은요. 판매사 자격증이 아니라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저절로 저 1일에서부터 15일, 16일에서부터 말일 동안 저절로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오토 판매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오토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매출을 의미하고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자동으로 보름간 250만 PB.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PB가 되겠죠. 한 달에 500만 PB가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합해서 보름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더 오른다면 앞에서 배운 정은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후원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2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오토판매사라도요. 200만 원 겨우 버는 오토판매사가 있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오토판매사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회원 자격 등 상세한 내용은요. 이제 RCC가 마무리된 후에 스폰서님들에게 마케팅 플랜 강의를 꼭 들으시거나 설명해 줄 스폰서가 없으신 분들은요. 거리가 멀거나 제 긍정의 원더우먼 유튜브 채널에 마케팅 플랜 재생 목록에서 마케팅 플랜을 클릭하시면 거기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PB, 500만 PB가 저절로 올라와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500만 PB 감이 안 와. 이게 저절로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만 PB 물건을 쓰는 애터미 소비자, 즉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분들을 50명 모으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PB 쓰는 소비자 50명이면 500만 PB잖아요. 그러면 해모임을 먹는 4인 가족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한 달에 15만 3천 포인트가 들어가죠. 해모임만 먹는데. 그렇게 되면 50명이 아니라 그런 가정을 30가구 모으면 돼요. 자, 해모임 먹는 4인 가족, 4명이 다 먹는 30가구 모으면 오토판매사 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전 이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당장 한 달 만에 30명 모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한 3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년에서 꼬박꼬박 한 달에 200만 원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달 오늘 어떤 일을 했나. 이번 달에 해모임, 집어넣을 4인 가구를 내가 만들었나.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뭔가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계획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획 없이. 이런 계산 없이. 제가요. 제 동생이 사업은 안 하지만 오토 소비자, 찐 애용자예요. 그 제 동생이 지금은 5인 가족인데 3인 가족
최근에 애 쌍둥이를 낳아서 5인이 됐어요. 근데 3인 가족이었을 때 한 달에 사용하는 애터미 제품의 평균 PB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쓰는. 저는 사업자니까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제 동생이 쓰는 3인 가족 평균, 그러니까 완전 애용자, 애터미 전 제품 다 쓰는 가족들의 PB를 계산해 보니까, 왜 오메가3 3개월치잖아요. 이런 것도 한 달치로 다 쪼개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 동생이 한 달에 25만 PB 정도 쓰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5인 가족이 됐는데 쌍둥이들 물티슈도 써야지, 또 세라베베 써야 되죠, 카민스킨 써야 되죠, 유산균 써야 되죠, 막 쓸 게 많잖아요. 그럼 쌍둥이들이 쓰는 걸 추가해보면 한 달에 한 30만 PB 정도는 쓸 것 같아요. 자, 그럼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좌측에 16가구, 우측에 16가구 정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오토판매사가 되는 거.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에요. 한번 내 밑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면은 그게 내 소개로 나온 게 아니라 소개의 소개의 소개로 나와도 나한테 누적이 되고요. 한번 쌓인 PB는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20만에서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열심히 관리해서, 자, 한 가정에서 2, 30만 포인트 쓰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마트를 체인지 시켜야 돼요. 대부분 본인이 주로 가는 마트, 주로 쓰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인터넷 쇼핑몰을 딱 세 가지 써요. 쿠팡, 아자몰, 애터미. 요렇게만 써요. 옛날에는 이마트몰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마트몰보다, 일단 이마트보다 쿠팡의 제품이 훨씬 많고 아자몰의 제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자몰 검색해보고 아자몰이 없는 거 쿠팡을 사고, 혹은 당장 내일 새벽에 필요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그럴 경우에는 쿠팡에서 사고, 그 외의 거는 애터미하고 아자몰에서 사요. 와, 제가 최근에 골프를 배우고 시작했는데 이제 골프 티를 검색을 했더니 아자몰에서 18,9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다 하려고 샀는데 4장이 18,900원인 거예요. 4개. 티 4, 카라 티 4개에서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서 전 한 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팔째를 꼈는데 퓨마 거 골프웨어도 바지 2만 얼마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자몰에 굉장히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고, 지금 아직 아자픽에 있는데 파인애플 두 통에 3,900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 먹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또 샀어요. 그래서 오늘 도착한다고 아까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아자몰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탄산수 제가 얼마 전에 엄청 많이 산 거, 18박스 산 거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탄산수가 보통 한 박스에 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세 박스에 17,900원. 그러니까 물보다 싸요. 한 병에 300원도 안 하는 가격.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자몰을 몰라서 못 쓰시는 거지, 알면은 굉장히 좋으면서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20만, 30만 포인트를 쓰는 과정을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마트 체인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사람이 원래 쿠팡 쓰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티몬에 더 싼 게 떠도 그냥 쿠팡에서 사요. 내가 원래 이마트 가던 사람은 홈플러스에서 행사한다 그래도 홈플러스 가면 왠지 어색해. 그게 소비 습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많이 바뀌었고요. 인터넷 쇼핑을 안 하던 사람까지 인터넷 쇼핑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 쇼핑을 안 하던 사람들이 다른 인터넷 쇼핑을 선택하기 전에 얼른 알려주셔야 돼요. 그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마트 가기가 힘들어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걸리면 아예 집 밖에 못 나가요.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 30만 포인트를 나 혼자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나 혼자 2,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 열심히 관리해서 16명, 16가구 만든다라고 칩시다. 한
이게 한 달에 500만 포인트 올라오게 만드는 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파트너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한 달에 한 가구 만든다고 치면 30에서 40개월이면 돼요. 그러니까 3년이면 된다라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3년 만에 오토팜 한 달에 한 가구 만들면 3년. 한 달에 세 가구 만들면 1년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3년이 지났어도 애터미 오토팜 회사가 안 됐을까? 여기에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일의 방향을 잘못 잡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한 달에 200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다라는 거 대단한 걸까요? 별거 아닌 걸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 뭐 200만 원? 나도 지금 200 넘게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가치를 아셔야지만 애터미 일이 진짜 빅 비즈니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스폰서가 능력이 있고 파트너도 열심히 도와준다면 이 기간은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겠죠. 3년이 아니라 정말 1년, 2년만 해도 될 수 있는 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꾸준히만 한다면 정말 3년 안 해도 1년 안 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3년 만에, 5년 만에 월 200? 너무 작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고 받는 200만 원, 뭐 설거지에서 받는 180, 200만 원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소득을 받기 위해서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해야 나오는 금액인데 공무원이 될 때까지의 노력, 시간,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 될 수도 없고 게다가 상속이 안 됩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연금 받고 있는 건 상속이 안 돼요. 20억 현금 자산이 있다면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월 190만 원 정도 나와요. 이자로. 어떤 분들은 20억 있으면 차라리 건물에서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커지는 거겠죠. 건물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20억 현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20억 현금 있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20억 현금 가지고 사업하세요. 대부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없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거고. 혹은 20대 청년이 100만 원을 20년간 저축하고 65세부터 나오는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100만 원을 20년간 저축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남편과 제가 소득이 적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되는데 저축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적금을 부어놓으면 남는 돈이 없는데 간혹가다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그럼 적금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속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적금 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10만 원, 20만 원 부어도. 혹은 재능이 있어서 뭐 소설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작곡으로 인쇄소득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연금소득이죠.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해당이 됐지만 저희 남편 직장은요. 죽으면 와이프한테까지 나왔어요. 70%. 그런데 그만두고 애터미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퇴직할 때까지 월급으로 살아야 할 부분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했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이 2,300인데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 집도 사주고 우리 아이 다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 월급쟁이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 가본 유학 우리 아이들은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고 싶었고 집 번듯하게 한 채 마련해주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금이 나온들 월급쟁이 생활로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 전 부자가 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소원이었고 그 당시 우리의 월급으로는 퇴직 전에 30년 된 20평대 복도식 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오토팜 회사의 가치, 한 달에 2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는 거 진짜 대단한 가치죠. 여러분들이 20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던 일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제가 이렇게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나 오늘 뭐 경제적으로 우리는 풍족해, 괜찮아,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서랑 통화를 했는데 집 앞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대. 다 임대 점포점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올케는 올케 동서 올케가 아니라 우리 동서는 집에서 애 키우고 있는데, 형님 집 앞에 나가서 갈 데도 없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더 심할 거예요. 여기 지방보다는.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고, 임대 점포정리 붙어 있는데 다 들어가세요.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될 수도 있겠죠. 우리 수축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경제 상황이 불황인 지금 미래에 비전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나의 노력과 남의 노력으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면서 여행이 되는 일이죠. 코로나 전에는 저 또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외를 나갔어요. 일 때문에, 일하려고. 그리고 후원을 하면서 이제 정말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제가 맨 처음에 호주 갔을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내가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물론 내 돈으로 간 거긴 하지만, 내가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호주를 갈 일이 있었을까? 나 혼자서는 꿈도 못 꾸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면 돈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못 가고, 제가 호주 비행기 표만 끊어서 갔어요. 그리고 파트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숙식비가 든건 없어. 그래서 나는 비행기값만 내고 갔거든요. 호주 오픈식 때도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최아랑 국장님, 딸이랑 최아랑 국장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우리 아들도 같이 데리고, 저희 엄마랑 남편도 다 같이. 말 그대로 노는 게 일이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리고 최하라 부장 같은 경우는 친언니와 사촌언니가 다 호주에 사는데, 애터미 때문에 중간에 태국 후원 갔다가 언니도 태국으로 오고 최하라 부장도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업하고. 그러니까는 애터미 하면서 더 자주 보게 됐대요, 언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로벌로 나가면서 여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원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경제의 자유가 생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2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실 것 같은지.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제 수입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전 처음 세미나 갔을 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남도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떠올랐고, 또 이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면 너무 가치 있는 일, 학교 선생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의 가치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오늘 시작했을 때 봤던 영상에도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분이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바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 수당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2013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수입이 제로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200만 원의 오토 판매사 수당을 받을 때까지 1년이 좀안 되는 시간이 걸렸고요. 500만 원의 수입을 받을 때까지 1년 반 정도. 그리고 2년이 좀안 되었을 때 연봉 1억인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속도가 아주 빨랐던 편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능력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고, 또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 3년 정도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쉬었어요. 휴가 간 적도 없고요. TV도 안 봤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애터미만 했어요. 일요일날도. 그리고 새벽 6시부터였어요. 새벽 6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 애터미를 하자가 제 목표였고. 근데 저는 12개월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핑계 대시는 분들은 핑계겠지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아요. 12개월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에 8시간 애터미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제품 전달하고 미팅할 때도 아이 데리고 와서 미팅하고 한 번은 제가 미팅을 갔다가 이제 파트너들 애를 봐줬는데 제가 4시간을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다행히 우리 아이가 되게 얌전해서 유모차에 4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줬죠. 핸드폰 뭐라고. 말도 못하는 애였어요. 12, 10, 2돌 안 됐었었는데 미팅 다 끝나고 애를 봤는데 유모차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기저귀가 다 새가지고 오줌을 썼는데 근데 애가 안 울더라고요. 기저귀가 다 새서 유모차가 젖어 있는데 애가 안 울더라고요. 아무튼 엄마를 지금 그 아이가 10살인데 엄마를 참 잘 도와줬습니다. 애터미 하라고. 어쨌든 그 아이도 그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집에서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TV도 안 보고 여행도 안 가고 하루에 잠 3, 4시간 자면서 하루 15시간 이상 월화수목금토일 애터미를 했어요. 세미나 역시 어떻게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가 다 있었으니까 막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애를 데리고 가서라도 한 번도 세미나 빠진 적 없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업 환경은 훨씬 더 편해졌어요.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 그래서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지지 않으면. 제 수입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연봉 1억이 넘었을 시점에 저희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와서 허리 수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쌍둥이 임신 중이었거든요. 조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는데 둘 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돈이 나올까? 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딸에도 둘째 딸에도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하고 남편은 더 큰 비전을 보고 그래서 저희 남편 허리 수술하고 더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이 비전을 알려야 된다고. 더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애 낳자마자 한 달 만에 다시 복귀해서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다던 코로나 시기에 제 수입을 보면 가장 많이 상승했죠.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분들까지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저의 연봉과 제가 그 PPT 수정을 안 해서 지지난 달 저의 월급입니다. 작년 여기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달 제 월급이죠.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니까 2,539만 2,110원.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저의 연봉 2억 4천 세금 떼고 실수령액 2억 4,554만 5,810원. 제 나이가 만으로 38, 한국 나이로 40이에요. 32살에 애터미 시작해서 40일 지금 이 수입을 벌어갑니다.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20대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애터미의 비전을 먼저 보고 애터미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느끼셨다면 행동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의지로 행동을 일단 바꾸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센터에 몇 시에 출근할 거야. 하루에 몇 명을 만날 거야. 이런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습관이 바뀌면 내 인격까지도 바뀌고요. 인격이 바뀌면 내 운명,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윌리엄 제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바뀌어서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인증샷 안 찍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찍으시고요. 이제 최아름 국장님 나와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아,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마지막 강의가 애터미 비전 강의입니다. 오토 판매사라는 자격증 따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달 8월이죠. 8월 말까지 RCC 잘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애터미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RCC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못 찍으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인증샷 바로 찍으시기 바라고요. 이 인증샷은 후기와 같이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